10시 시황 체크인입니다. 간밤 미국장이 CPI 랠리를 일단락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가 1% 내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 주목됐는데요.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가 물가는 둔화됐지만 금리 인상 완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밝혔고요. 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연준이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연은의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월 들어서 반등하는 움직임인데요. 5.9%를 기록했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안도감,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 어제 먼저 하루 쉬어가고 나서 오늘장 미국장 대비해서는 더 견조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구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다가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27%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468.06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3조 3,7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3% 오르면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2482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이후에 2485선까지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탄력을 조금 높이는 듯 하다가 2480선 시도 끝에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470선 아래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장중 저점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2468.07포인트, 6.5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사흘 만에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335억 원어치를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 동반해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653억 원어치를, 개인 쪽에서는 1,650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개인의 매수폭이 더 큰 모습인데요. 개인 쪽에서 이틀째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향을 좀 더 보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쪽 소폭으로 비금속 광물, 기계, 금융업종, 보험업종 나타나고 있고요.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쪽도 소폭의 매수입니다. 운수창고, 섬유의복, 증권업종에 대해서 동반한 매수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전기전자, 서비스업종, 화학업종에 대해서 사고 있고 외국인은 이들 업종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0.22% 오른 731.14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1,300억 원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 위에서 양봉의 움직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0.11%가 상승하면서 73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시초가를 저가로 해서 상승 탄력을 장중에 키웠습니다. 734선 부근까지 올라섰다가 현재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윗골이 달고 있고요. 1.7포인트가 오른 731포인트 선입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각각 매도와 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102억 원어치, 67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170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개인의 이틀째 매수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세 가지 압축해볼까요? 오늘은 좀 광범위하게 좀 펼쳐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조선, 배터리, 리오프닝주의 상승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고요. 이들 종목들, 오늘 거래대금 실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HLTH 2022라는 헬스케어 행사에서 케어포인트 TV 키트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의 주가 1.67%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7,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애플과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죠. 1.58% 오른 32만 1,500원 선, DB하이텍, 파운드리 이 종목이 6%까지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48,400원 선 주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은 아나텍도 13% 넘는 급등으로 현재 주가 1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은 아나텍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혈당 측정기를 내년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확장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진 세미캠, 삼성전기 같은 IT 소재와 또 IT 부품 관련주 나란히 5%에서 0.7%의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는 기자재 쪽 움직임 좋은데요. STX 엔진 12% 급등, 한국카본도 10% 넘게 오르며 12,050원 선입니다. 이 밖에 STX 중공업이 7% 넘게 오른 5,020원 선, STX 그룹주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주 보겠습니다. 배터리주 가운데서 지금 거래대금이 몰리다가 하락 반전 조금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상승하네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나란히 0.3에서 0.6%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 머트리얼입니다. 2.7%의 플러스권 기록하는데요. 46,700원 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부장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외를 공략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수화학이 3%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의 생산 설비를 준공한다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주가 3.6%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EM 플러스 4%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차세대 음극재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YM텍 6.3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ESS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21,000원대에서 주가 움직입니다. 이 밖에 광물 관련해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핀 이 소재 분말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8%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STX는 태백시와 희소금속 가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5,16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리오프닝 주들이 나란히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들 좀 보이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SM 같은 엔터주와 FNF, 아모레퍼시픽 나란히 1%대 오름세입니다. 오늘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꼽아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유행이 겨울철을 맞아서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확산세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피라맥스 이 파이프라인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14.8% 급등세로 31,400원 선이고요. 신풍제약 우선주까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일동제약 22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22일 회의를 통해서 과연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 쪽에서 출시될 수 있을지 기대감 받고 있는 일동제약 주가 14%, 일동홀딩스까지 13% 넘는 급등입니다. 이 밖에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BNC 같은 코로나 확산 수혜주들이 3에서 4% 상승하고 있고요. 주로 백신과 치료제주가 움직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주 가운데 어제 이유 없는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내추럴 엔도텍이 장중에 24%까지 오르다가 현재 10%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의 특징,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수혜주, 여기에 인도네시아 모멘텀까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발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묶어보겠는데요. 우선 바이든과 시진핑이 어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이 양국의 정상이 우크라이나에서 핵 사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남부 요충지인 헤르손을 또 탈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오늘 데모가 장중에 10% 중후반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8% 플러스권
16,900원 선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서한기계공업, 서현탄메탈 3%에서 7%, 도아엔지니어링도 0.45%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네옴시티 수혜주로 편입되고 있는 5G 관련주도 오늘장까지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7일 회동을 갖고 여기에서 5G 기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5G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5G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솔리드가 7%, 기가레인 4%, HFR이 5%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자카르타 중전철 MOU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자카르타 중전철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주가 움직이는데요. 대오AL 9%, 또 3분기 흑자 전환한 대아TI가 11% 급등세, 현대로템이 0.99% 상승 달리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시황체크인 함께하셨습니다.